가영아, 사랑해. 오빠, 나도. 오늘 너랑 같이 있고 싶다. 커플 분야 황금 밸런스 게임입니다. 자, 남사친과 1박 2일 여행 가, 이거는 예전에 한번 비슷한 게 있었어. 그 약간 음란박이 뭐 밸런스인가 이런 거할때 있었어. 남자 사람 친구와 1박 2일 여행 가는 애인. 미친 거죠? 전 남친과 밤새 술 마시는 애인. 아니, 까놓고 얘기해서 남자 사람 친구랑 사실 친구가 어딨냐? 남녀 사이의 친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녀 사이에서 친구라고 하는 거 어느 한쪽이 약간이라도 호감이 있어야 돼. 근데 어떤 사회적인 문제나 주위의 시선이나 자기가 뭐 여자친구가 있거나 남자친구가 있어서 그냥 친구라는 이름으로 언제든지 연인으로 바뀔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관계야. 난 그렇게 생각해. 네. 그래서 뭐꼭 그게 아니더라도 꼭 그런 마음이 없더라도 1박 2일 단둘이 여행을 가는 거겠지? 1박 2일 단둘이 여행을 간다는 건 같은 곳에서 잔다는 거잖아. 야, 없던 마음도 생기겠다. 어? 아무 생각이 없어도 단둘이 한 공간에 있으면 뭐라도 하겠다. 이거는, 아니,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남사친과 1박 2일 여행 가는 애인이야. 다시 얘기하면, 이 애인이란 사람은 다른 애인이 있다는 얘기야. 근데 남자 사람 친구랑 1박 2일 여행을 간다고? 미친 거지? 아, 제정신 아닌 거죠? 또라이죠? 자, 나전 남친과 밤새 술 마시는 애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남자친구가 있는데 전 남친이랑 밤새 술을 마신대. 미친 거죠? 근데 내 애인이 전 남친이랑 밤새 술을 마신대. 왜? 왜내 여자친구가 전 남친이랑 밤새 술을 마셔야 되는데? 아, 근데 이거는 무조건 첫번 전자가 더 쓰레기, 못 것도 돼요. 왜냐면 이거는 밤새 술 먹다가 내가 만약에 어디야? 연락 자주 해. 그랬는데 술 거하고 취하잖아? 그럼 글로 내가 갈수 있어. 술 먹는 대로 갈수 있어. 어디서 술 먹어? 지금 종로 어디 무슨 술집이야? 갔는데 얘네가 여기 없다? 전화가 안 된다? 그럼 얘네가 술을 먹는지 뭘 먹는지 몰라. 근데 이거는 여행을 갔으면 거길 내가 찾아가기도 애매해. 근데 이거는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어. 차라리 난 요게 좀 나은 것 같아. 난 죽음을 택하겠다. 둘다 진짜 개싫은데 굳이 고르자면 난 그때도 차라리 밤새 술을 먹어라. 그럼 내가 취하면 데려갈 수 있다. 근데 근데 이거는 미친 남친이랑 밤새 술 마시는 것도 이상한 것 같은데. 이상하지, 이상한데. 남사친이랑 1박 2일 여행 간다는 건, 대놓고 바람을, 난 반대로 생각해봐. 오케이, 좋아. 갔다 와. 그럼 나도? 내 여사친이랑 1박 2일 여행 간다? 자, 내가 여사친이랑 1박 2일 여행을 갔어, 단둘이. 나는 여행만 하고 올 자신이 없는데? 전 여친이랑 밤새 술을 먹어. 그러면은, 밖에서 먹는 거잖아. 이게 되게 간단한 게, 근데 반대로 본인이 여사친이랑 여행 가면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아? 아니, 나는 아무 일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단순히. 남자친구가 코로나 때문에 가게가 10시까지라네. 그래서 전남친 집에서 같이 밤새 아, 술 씨발. 마시기로 미쳤나 했어. 봐. 불질러 버릴 거야. 아니, 이게 나는 왜 그랬냐면, 밤새 술을 마신다는 거, 술집에서 마신다는 거 우리가 기본 절제로 깔고 하잖아. 술집은 밖이라고. 밖에서는 주변 사람들 눈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술 취해서 뭐 신경도 안 쓰겠지만, 그래도 어디 실내로 오붓하게 둘만 있는 데 들어가지 않고서 밖에서 스킨십을 하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그지? 어디론 들어가야 돼. 들어가지만 않는다. 밖에 있는 건좀 괜찮아. 룸을 자꾸 먹는다고? 아주 그냥. 아, 미친놈들 많아. 둘다 말이 안 되는데, 그래, 이러니까 밸런스지. 못 고르니까. 근데 그래도 굳이 고르자면 저는 전 남친과 밤새 술 마신 애인을 할건게 실내에 남녀가, 예, 괜히 우리나라에 남녀 칠대 부동석이란 말이 있는 게 아니야. 괜히 우리나라에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말이야. 7살만 넘어도 남녀가 같은 자리에 있으면 안 돼.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 안 생길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못 참아. 그래서 저는 요게 더 개같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비슷한 걸 했기 때문에 또 화딱지가 나는데. 그럼 저랑 같이 2박 2일 여행 가요. 백신이 처 맞고 14일 지났어요. 그게 너랑은 가도 될것 같아. 왜냐면 너는 남자일 테니까. 근데 남자랑은 가고 싶지가 않아. 가도는 되는데 가고 싶지가 않다. 나의 의지 차이다. 엄마 앞에서 애인이랑 키스하기, 애인 앞에서 이성 친구랑 뽀뽀하기. 애인 앞에서 이성 친구랑 뽀뽀하면 그 애인은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까? 이거는 근데 좀 생각해 볼 만해. 자, 잘 봐. 엄마 앞에서 애인이랑 키스하기는 좀 민망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니야. 좀 남사스러운 일이지.
어머니가 좀 보수적일 때는 좀 더 민망할 수 있지. 하지만 나쁜 일은 아니야. 근데 후자는 애인 앞에서 이성친구랑 뽀뽀를 한다는 건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잘못된 거지. 내 애인이 다른 남자애와 뽀뽀를 한다고 생각해봐. 내 앞에서 둘 다 그냥 같이 골로 가는 거지. 근데 반대로 생각해. 혀를 넣냐고? 혀를 넣으면 키스가 되죠. 뽀뽀는 그냥 볼 뽀뽀나 이제 입 뽀뽀 정도인 거죠. 근데 애인 앞에서 친구랑 뽀뽀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 자, 이 이성 친구도 나랑 애인 앞에서 뽀뽀를 했다는 건 나를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애인이랑 헤어지고 이 이성 친구랑 잘 될 수도 있겠지. 오히려 좋을. 누가 더 이 아, 농담이고.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근데 아니 근데 잘 봐. 애초에 그게 이상하다고 할 거면 애인 앞에서 이성 친구랑 같이 있는 것도 이상한데 뭐 같이 만났어. 뽀뽀를 한다는 게 미친 짓거리지. 애인 앞에서 이성 친구랑 뽀뽀를 했다는 짓거리는 애초에 그냥 애인보다 이성 친구가 더 매력이 있는 거야.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그래서 저는 엄마 앞에서 애인이랑 키스냐, 애인 앞에서 키스는 또 진하다고. 근데 그래도 이거는 괜찮을 수 있어. 왜냐면 이제 외국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자, 한국 안에서는 둘 다 이상할 수 있지만 외국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영화 보면 부모님들 앞에서 키스 준내 진하게 잘해. 근데 외국 드라마에서도 외국 드라마 또 그런 거 있어. 만나면 반갑다고 볼 뽀뽀해 이렇게. 그지? 나 이거 해본 적 있어. 나 여행 다닐 때 많이 했어. 처음 봤는데 이런 거 많이 했어. 그럼 또 나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 엄마 앞에서 애인이랑 키스를 한다. 그럼 이건 애인이 민망할 것 같아. 나는 애인 앞에서 이성 친구랑 뽀뽀가 날 것 같기도 하고. 엄마 앞에서 동성 친구랑 뽀뽀. 그만 해 이 새끼야. 동성 친구 하겠냐 임마? 나는 자 제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정색하고 말씀드릴게요. 저게 드립인지 진지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자에 환장합니다. 아주 그냥 이성애자예요. 그러니까 절 노리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드립이라면 이제 그만 다른 드립을 이제 연구해 보시고 진지하다면 저에 대한 마음을 포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형님은 오히려 어머님 앞에서 키스하면 우리 아들 장하다 소리를 그럴 수 있어. 별로 친구랑 키스 우아. 장인어른 앞에서 여자친구랑 키스하기 그것도 뭐 괜찮을 것 같은데 별로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장인어른이 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사랑하는데 뭐 어때? 그리고 애초에 장인어른이란 말을 쓸 정도면 결혼을 한 사이잖아. 괜찮은데? 아니 뭐 거기서 막 뭐 가슴을 막 만진다거나 막 뭐 그게 아니라 그냥 키스 정도 사랑하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나는 그런데? 모르겠어. 물론 뭐 불쾌할 수는 있겠지. 이 도둑놈 이럴 수는 있겠지. 하지만 뭐 괜찮지 않을까? 뭐 그렇습니다. 저는 전자로 할게요. 이거는 약간 좀 분란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얘가 바람필 마음이 있지 않다면 사실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기존에 사귀던 애인과는 헤어지고 새로운 어떤 연인을 찾는 환승이별에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저는 요구하겠습니다. 자, 애인 부모님이랑 필라테스 수업 받기. 아 이거 좀 민망해. 이거 쫄쫄이 입고 하는 거잖아. 애인 부모님이랑 목이 이거 좀 어렵다. 남자 기준에서 보자. 자, 남자 기준에서 보자. 나는 후자가 날 것 같기도 한 게 애인 부모님이랑 필라테스 수업을 받으면 오히려 훌떡 벗고 있는 게 낫지 애매한 쫄쫄이 입고 약간 체력 테스트 보는 느낌이야. 내가 만약에 운동하다가 힘들어 하잖아? 그러면은 자네는 체력이 형 편 없구만?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근데 후자는 뭐 그렇게 꿀릴 게 없어. 뭐 그냥 목욕하고 오는 거잖아.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대중목욕탕 가면 요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뭐 나이 많은 어르신이고 다 이렇게 훌렁훌렁 벗고 있다고. 그래서 뭐 큰 민망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죠? 저는 후자가 난 것 같습니다. 필라테스는 뭔가 힘들어도 힘든 티 못 내는 그런 느낌 될 것 같아서. 아니 그리고 체력적으로 그래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약간 다 벗고 있는 게 덜 민망할 수 있어. 이거 쫄쫄이 입고 있으면 약간 통아저씨 같을 것 같고 약간 좀 그냥 운동하기 싫어서 후자. 그것도 없잖아 있긴 해. 저는 후자로 하겠습니다. 아 이런 거 애인이랑 말 없이 스킨십만 1년
스킨십 없이 플라토닉 러브 1년. 말 한마디 안 하고 스킨십만 해. 얼굴 맞으면. 절친과 애인은 사이좋게 우리 집 장롱으로 주소 이전했단다. 바로 이것만 1년에. 가영아 사랑해. 오빠 나도 오늘 너랑 같이 있고 싶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나 종교적인 이유로 결혼하기 전에 힘들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종교가 중요해? 오빠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어? 나에겐 정말 중요한 일이야. 오빠가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그래 헤어져. 그 교회 오빠랑 임마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행복해라. 오빠는 날 그것 때문에 만나? 전자는 그냥 서로 숨소리. 그것 때문에 만나는 건 아닌데 그거 없이 만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전자는 카톡으로 대화할 수 있음. 오늘 즐거웠어. 아 근데 말 한마디 없이 스킨십이랑은 좀 너무 밸런스가 무너지긴 한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스킨십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 하나인데 말 없는 건 좀 심하다. 그죠? 어떻게 말 한마디 안 하고 1년을 만나냐? 그게 어떻게 연인이냐? 이거는 애인이 아니라 어떤 관계에서도 안 되겠다. 후자면 그 동안 드신 아르기닌이 아깝잖아요. 안 아까워. 아니 그리고 아예 나는 1년 동안은 아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나이에는 좀 힘들 것 같은데 20대 초반에는 스킨십 없이 1년 동안 플라토닉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왜냐면 그때는 지금처럼 스킨십의 즐거움과 어떤 이 아름다움을 몰랐으니까. 애인은 딴 남자랑 말 없는 스킨십 하는 거잖음. 뭔 소리 하는 거야 임마. 아 근데 굳이 따지자 말이 없다는 건 진짜 말이 안 돼. 이거 대화 없이 1년을 지낸다는 사이 남이야 남. 이거는 뭐 아니 그 하물며 술집에서 헌팅할 때도 말은 해야 돼. 근데 무슨 나이트에서도 말은 해. 부킹 와도 말은 해. 어머 혼자 오셨어요. 아 예. 아니 말 없이 스킨십 하지 말이 되냐 애인이랑? 말이 안 되지. 이거는 차라리 그래도 고르라면 후자로 갈게요. 여친이 간첩인 걸 알고 신고시 5억. 여친이 간첩이야. 북에서 온 여자애야. 근데 간첩이야. 신고하면 5억. 신고한다 안 한다? 바로 한다고? 야 임마 여자친구라잖아. 사랑하나? 그거 신고한 거 걸리면 바로 여친한테 못 사는 거. 아 그러네. 핸드폰으로 밤에 자다가 자 여러분 영화의 한 장면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밤에 잠을 자. 침대에 같이 누워있어. 좋은 시간을 보냈어. 근데 여자친구가 간첩인 걸 눈치챘어. 그 순간부터 갑자기 긴장되는 부근 둥둥 두둥 나오면서 딱 눈 뜨고 눈깔 굴리다가 핸드폰을 쓱 걸어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여친구가 손을 딱! 오빠 뭐해? 오빠 대표께 신고할 수가 있어. 시간 좀 보려고. 5억이 그렇게 좋았던 거야. 아, 알았어 오빠. 뭐 이런 느낌. 근데 나는 모르겠어. 왜냐면 아 지금은 당연히 신고를 해야지. 뭐 정의와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5억이니까. 뭔 소리라는 거야. 근데 내가 여자친구라고 하는 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잖아. 뭘 내가 보내요.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건데 이 사람을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그래도 신고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해야지. 나는 대한민국 예비역이니까. 자주 국방을 위해. 미안하다. 돈 때문은 아니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 아니면 벌금형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확실히 하나 말씀드리고 하자면 새로운 간첩 여친 사귈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봐봐. 여친이 간첩인 걸 아는 순간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까? 얘가 날 속이고 만났네?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간첩이 무섭진 않아. 근데 얘가 날 속인 거잖아. 알고 보니 북한 간첩으로 위장한 한국의 이중 간첩이라 국정원 소속이라며. 그럼 너무 좋지. 신고하고 5억 받고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되지. 어쨌든 날 속인 거잖아. 신뢰 문제야 신뢰. 얘가 만약에 나한테 고백을 했어. 오빠 사실 나 간첩이야. 오빠 이런 나라도 사랑해줄 수 있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이해해줘서 고마워 오빠. 다음날 바로 112. 자기야 나 동이랑 닮아서 사귄 거야. 아니야. 뭔 소리,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요. 113인가? 간첩 신고는 113인가? 111이야? 어쨌든 저는 그래서, 저는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진짜 사랑하고 만났는데도 간첩인 거 알게 되면, 되게 신뢰가 무너진 것 같아서 신고할 것 같아요.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지하게. 오빠 날 사랑하면 왜냐면 이 사람이 나를, 이 사람이랑 나랑 했던 어떤 사랑 나누거나 이런 어떤 말이나 이런 행동들이,
다 거짓말일 것 같을 것 같아. 돈 때문은 아니야. 저는 신고하겠습니다. 돈 안 줘도 신고하냐고? 어떤 여자가 돈 안 주면 안 해. 5억을 주냐? 돈 안 주면 신고 안 할 것 같아. 자수하라고 설득할 것 같아. 어 왜? 아 돈 때문은 아니지. 그럼 간첩인 거 말해서 알았으면? 여자친구가 만약에 오빠 나 사실 간첩이야. 북에서 내려왔어. 금강산 가봤어? 야 평양냉면 맛있냐? 북한에는 뭐가 맛있어? 막 이러면서. 아 평양냉면 진짜 맛있을 것 같긴 해. 아 근데 북한 음식은 평양냉면 말고 뭐가 맛있을까? 함흥냉면도 더 맛있겠지? 간첩이잖아. 간첩 같은 소리 한다. 저는 신고하겠습니다. 5억이니까. 자, 야동보다 애인한테 걸리기 대 야동보다 엄마한테 걸리기. 와, 씨. 전자가 낫죠? 엄마한테 걸리는 건 진짜 세상 민망할 것 같은데 애인한테 걸리면 오빠 지금 뭐 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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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어 언제 왔어? 오빠 뭐 봐? 오빠 이런 거 봐? 아이 우리 자기 기분 좋게 해주려고 공부하고 있었지. 이런 느낌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오빠 내가 이거보다 못해? 어... 여기 나오는 애랑 해보지 않아서 그건 모르겠지만 네가 더 좋지. 이렇게 아니 뭐 사실 뭐 얼마든지 둘러낼 수 있잖아. 시청각 자료. 그럼 오히려 같이 볼까? 이럴 수도 있어. 오빠 내가 진짜 때려줬으면 좋겠어. 그런 거 안 봐요. 아 같이 볼 수도 있어. 같이 보고 오히려 어 저런 거 한번 해볼래? 이럴 수 있잖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너는 어떤 거 해보고 싶어? 이런 성적 판타지에 대한 자연스러운 대화도 이끌어갈 수 있고. 오빠도 저거 할 수 있냐고? 아 그럼 이 방송이 너무 더럽다고? 이게 왜 더 야동 보는 게 더러워요? 오빠 뭐해? 아니 아 여러분 성에 대한 관심은 인간의 가장 기본 욕구입니다. 식욕과 수면욕과 더불어 이건 더러운 게 아니야. 그게 자꾸 더럽다고 감추고 하니까 성교육이 잘 안 되고 이러는 거야. 이거는 어 자신 있게 해도 되는 거야. 아니 자기야 여기 나오는 분들은 야스의 프로분들이시잖아. 우리가 어떻게 이분들보다 잘할 수 있겠어? 아니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잘하고 못하고 스킬이 문제가 아니야. 분위기 서로의 어떤 궁합 이런 차이가 있는 거지. 오빠 거는 왜? 뭘 뭐 너는 왜 그럼 너는 왜? 서로 선 넘지 말자. 나도 할 말 많다. 자 어쨌든 전자는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후자는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후자도 수치야. 어머니도 이해할 수는 있어. 어머니도 이해할 수는 있는데 아 우리 아들이 다 컸구나. 아이고 저 나이 먹고 저런 거나 보고 있고. 어느 방향이든 엄마들은 이해는 하세요. 왜냐면 어머니들도 이걸 모르지 않아. 아 이거 민망해라. 아, 어떡하 이거 아니야. 좀 민망할 수는 있지만 어머니들은 우리보다 더 잘하실 수 있어. 다만 서로 민망한 건 어쩔 수 없지. 근데 애인은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그럴 수 있어. 만난 지 얼마 안 된 애인이야. 사귄 지 일주일 됐어. 서로 이제 스킨십을 아직까지 진도를 다 안 나갔어. 근데 야동을 보다 걸리면 오히려 좋을 수 있어. 어머님 내 방 항상 노트하신다. 이럴 수 있어. 오히려 좋을 수 있어. 어? 오빠 오늘 한번 이 새끼가 털 존바 털. 그건 좀 너무 그렇고 오빠 오늘 한번 나 오늘 오케이. 저는 전자. 오히려 같이 보자고 권유할 수도 있음. 서로의 성적 취향을 공유할 수도 있음. 그냥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서로 이제 안 맞는데 억지로 참는 것보다 좋아하는 방향을 같은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요플레 뚜껑 그냥 버리기 대 쭈쭈바 꼬다리. 아 이거는 야 이거는 닭전이지. 아니 아니 닭전이래. 닭푸지. 쭈쭈바 꼬다리는 버려도 돼. 요플레 뚜껑은 버리면 안 되는 거야. 아 진짜 요플레 뚜껑은 진짜 요플레 뚜껑이 본체보다 맛있을 때도 있어. 쭈쭈바 꼬다리는요 생각보다 먹을 괜히 이렇게 먹다가 이 사이에 플라스틱 이렇게 사이에 떼 끼워가지고 아 피날 때도 있고 먹다 보면 은근 먹을 것도 없기도 하고 그래. 근데 요플레 뚜껑은 한 번에 핥기도 아까워서 조금씩 겉에부터 핥는단 말이야. 이거는 요플레 뚜껑이 무조건이지. 한 번에 핥기도 가운데부터 핥기도 아까워. 요플레는 요즘 요플레 뚜껑 안 먹게 나온다고? 아 진짜? 그럼 억지로 엎어서 묶게 만들면 되지. 따기 전에 억지로 엎어 한 번씩 이렇게. 그렇게 해야 이 맛이지. 두 번 먹는 느낌인데. 굳이 왜 그렇게 먹냐고? 맛있으니까?